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75회를 시작합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레닌과 체의 인형을 만지고 있는 시사 아저씨가 있어요. 53년형 엘도라도를 건드리지 마세요. 야, 이게 무슨, 여기 왔는데 네. 차가 있더라고요. 네. 차가 지금 들어보니까 엄청 무거워요. 무겁죠. 이게 왜 무겁지 이게? 18:1 다이캐스트는 무거워요. 야, 이게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지? 속도 들어있어요. 속에 엔진하고 엔진오일하고 엔진도 들어있고요. 휘발유하고 네. 그러니까 서스펜션도 들어있고요. 뜯으면 그게 다 나와요 그러면? 뜯지 마. 야, 이게 본네트가 열려요. 네. 야, 그러니까 이거 저기 지붕도 다치나 그러면? 안 다쳐요. 아, 그렇구나. 네. 네. 흥미가 급 떨어지네요. 네. 자, 오늘은 왜 감사원 얘기입니까? 감사해서 감사원입니다. 와우. 감사를 하는 곳이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감사를 하고 있어요. 네, 땡큐 원. 네. 땡큐 원. 이 뭔? 월성 1호기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조기 폐쇄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감사 청구가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 발표를 할 때가 많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어요.